이렇게 보시면. 안녕하세요. 홍보들의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기계는 마키다 충전 해머 드라이버 DHP458 모델입니다. 마키다 하면 녹색깔인데요, 이제 블랙 시리즈로 나와서 케이스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이 모델은 이제 해머 드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마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간단한 콘크리트 타공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를 한번 끼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터리 잔량은 표시기는 이상 없고요, 작동이 안 되네요. 한번 내부를 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육안으로 보면 약간 열을 좀 먹었습니다. 좀 과하게 쓰신 것 같아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볼트도 지금 하나 없는 게 분해해 보셨는 것 같은데. 네, 안쪽을 분해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카본 홀더 자체도 녹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회전자도 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검게 다 걸렸고요. 고정자도 자력이 없습니다. 과부하 걸리면 이렇게 한 번에 나갑니다. 그럼 카본 홀더, 회전자, 고정자 네 가지를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전품 회전자와 고정자입니다. 회전자와 고정자를 결합시킨 후에 카본 홀더 교체하도록 할게요. 카본입니다. 그리고 카본 홀더고요. 이제 모터와 기어뭉치를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케이스를 조립하고 카본을 넣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본을 끼워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본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캡을 조립 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잘 돌아가죠.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2단도 잘 되고요. 1단도 잘 됩니다. 자, 볼트까지 마무리 짓고 네, 이렇게 수리가 잘려졌습니다. 배터리는 저희 거니까 빼고요. 이렇게 총 4가지를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